요즘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정부는 급한대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 매점 매석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상입니다. 네, 그럼 시중에 산업용 요소수가 공급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네, 정부는 환경부 기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정부는 철강,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 등 요소수를 쓰는 업계 재고 파악을 마쳤는데요. 산업용 요소수는 용도가 다양한 만큼 물량이 확보될 수는 있지만 모두 차량용으로 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산업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공할 때 산업 분야의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내 요소수 입량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요소수 없이 운행이 불가한 국내 경유 화물차는 약 200만 대로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때가 기회다라면서 폭리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 매석하는 행위 이것도 차단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시 시행 후 매점 매석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협회 등은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한 번에 10리터짜리 한 통, 화물차는 두 통, 세 통 정도만 판매하도록 회원사에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급한대로 이런 대책들을 내놨지만 요소수 대란을 해소하기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